진짜 해외 한번 나가기 겁나 힘드네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어, 찾았다, 찾았다. 할 게 엄청 많아. 결제 먼저 했는데 13만 원 나왔어요. 13만 원. 13만 원 나왔어요. 와. 이제 결제 끝나고 쓰시러 갑니다, 쓰시러. 아유, 이게 뭐 하는 짓이니. 아유, 망할 놈의 오만, 진짜. 아우, 와, 미치겠다. 야, 이거 진짜 눈 나, 와, 이거 어디까지 보는 거. 야, 이 망할 오만, 진짜. 아우, 너무 기스키 넣었어. 아, 제가 고백 하나 할게요. 저 망했어요. 이탈리아는 이거를 이틀에 한 번씩 해야 된대요. 이틀에 한 번씩, 어? 요거 해야지 레스토랑 갈 수 있고 비행기 탈 수 있고 기차 탈 수 있고. 이걸 이틀에 한 번씩 안 한다? 안 돼, 안 돼. 망했어. 나 몰랐어. 비행기 이미 다 결제하고 예약하고 다 하고 나서 알게 돼가지고, 어, 망했어. 유럽은 그 그린 패스 카드라는 걸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 저 같은 사람, 어? 그러니까 뭐 영주권 없고 시민권 없고 뭐 거기 뭐 사업체가 없고 이런 사람들은 그게 발급이 안 된대요, 이탈리아는. 어,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이거 해야 되는 게 큰일 났어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이게 또 문제점이, 요거 한 번 꽂을 때마다, 요거 한 번 검사 받을 때마다 3만원씩 나가는데, 3만원 좀 넘거나, 아무튼, 그 이틀에 한 번 꼴로 3만원씩 계속 나가야 되고, 만약에 기차를 예매했는데, 그 기차 예매한 시간 전에 만약에 이거 콜을 못 쓰시거나, 막 검사 결과지를 못 받으면은, 그 기차 날리고, 그럼 마찬가지로 비행기도 예약했는데, 요거 못 쓰시면은 비행기 날리고, 아주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근데 내가 또 한국에 너무 오래 있었어. 응? 이 어떻게 보면은 반 여행 유튜버로서 한국에 지금 거의 뭐 1년 반 동안 있었나? 좀 나갈 때 나가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또 마침 이제 뭐 다른 여행 유튜버들도 다 나가기 시작했고, 나도 이제는 좀 슬슬 나가야 되지 않나.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유튜브 각 잡으려고 베네수엘라까지 알아본 사람이에요. 이 정도의 진정성이 있는 남자다. 어? 뭐 누구는 나보고 아프가니스탄을 가라, 뭐 인도를 가라고 하는데, 어? 솔직히 진짜 이거 우한만 아니었으면은 지금 원래 예정되어 있던 컨텐츠가 뭐였냐면은 호주에서 알게 된 친구들, 콜롬비아 친구, 브라질 친구, 대만 친구, 이 각각 친구들의 나라에 직접 가서, 그 첫 번째가 콜롬비아였어요. 콜롬비아 메데진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약간 위험한 곳인데, 아무튼 그 굉장히 친한 친구가 거기 살기 때문에, 여자인데 그 안나라고, 안나랑 같이 거기 가서 걔네 집에 생활하면서 걔네 그 콜롬비아 문화를 같이 경험하면서 막 갈 곳 다 가보고 하는 거. 또 이제 하이사라고 브라질 친구가 있는데 걔네 집 가서 마찬가지로 걔네 집에 생활하면서 그 걔네 문화 또 같이 교류 좀 하면서 뭔가 좀 이게 재밌는 게 엄청 많았거든. 또 티나라고 또 대만 친구인데 걔네도 저기 대만에서 되게 시골 섬에 있는 집인데 거기 가서 그 내가 안내 집에서 경험했던 것 마냥 그런 거 하려고 했는데 이 망할 놈의 우한 때문에, 어? 모든 게 날라갔다. 모든 게. 어? 반 강제로 지금 한국에 내가 지금 1년 반 동안 있다 보니까, 요, 어떻게 보면 이 여행 유튜버로서, 여행 유튜버 아니지만 또 여행 유튜버라고 해야 되는 그런 유튜버로서 이제는 나갈 때가 됐다. 그래서 막 서치해봤는데, 그 유럽 쪽은 뭐 스웨덴부터 해서 뭐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쫙 있는데, 스웨덴이 조금 땡겼어. 왜냐? 전 여친이, 어? 여기를 때 썸펑한? 약간 이 스웨덴 사람이었으니까, 약간 스웨덴 가려고 했는데, 아, 뭔가 물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비싸고, 솔직히 딱히 볼거 없을 것 같고. 그러다가 찾고 찾은 게 이제 이탈리아였고, 원래 이제 캐나다는 한번 가려고 했었고, 워킹 홀리데이로. 근데 그 못 갔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 그럼 캐나다 가서 약간 그 워킹 느낌을 한번 느껴보자 해서 캐나다였는데, 아무튼 이제 어디 갈까 하다가, 그래, 그럼 인스타그램에다가 설문조사를 한번 올려봤단 말이죠. 인스타그램에다가. 그래서 이탈리아 갈까요? 캐나다 갈까요? 했는데, 사람들이 다 이탈리아 가래.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가는 거예요, 이제. 응? 그래도, 나의 진정성만큼은 베네수엘라였다는 거. 어? 원래는 그게 더, 어? 베네수엘라가 사실 유튜브 각으로는 최고지, 유튜브 각으로는. 하지만, 정말 많은 조언을 들은 결과, 정말 가면은, 넌 죽을 수도 있다. 아, 근데 장난치는 게 아니라, 우쩍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죽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탈리아로 바로 그냥, 어, 그래서 이탈리아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마 또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 지금 준비 중인 가게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게 인테리어가 추석 끼고 못 끼고 해가지고 굉장히 미뤄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10월 초는 돼야지 오픈할 것 같아가지고, 야, 그래, 그럼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가게도 멈춰있고 이럴 바에는, 그래, 이때가 기회다. 어? 그래서 딱 2주 동안, 딱 2주 동안 이탈리아 갔다 옵니다. 진짜 내 인생에 처음으로 이렇게 외국에 혼자 나가서 2주 동안, 그러니까 뭐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 여행으로만 떠나는 거는 최장기간이야, 내 인생에서. 나 지금 약간 멘붕이 왔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서 기차를 탈 것이며, 어서 비행기 탈 것이며, 앞으로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지금 하얘, 지금. 어? 아,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지금. 이탈리아는 그 제 인생에 한 번쯤은 가보고 싶던 곳이라서 또 이탈리아 노래도 할 줄 알고. 나샤 기오미앙가. 이탈리아 노래도 할 줄 알지. 이탈리아 음식도 할 줄 알지. 어? 이탈리아 관련된 걸 내가 못하는 게 없다고 또 이게 또. 어? 그러니까 한 번쯤은 가봐야 되는 나라였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뭐 다른 나라 갈 때 뭐 아, 이 나라의 문화라든가 뭐 이 나라에 내가 뭘 챙겨가야 할 거, 뭘 준비해야 될 거 이런 건 이런 거를 하겠지만은 저는 그런 거 준비 안 하죠. 아, 그래. 내가 이탈리아 가기 전에는 내가 이거는 꼭 준비해 가야겠다. 이탈리아 욕을 좀 준비해 가려고. 이탈리아 욕을. 어? 만약에 가서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거나 인종차별을 하거나, 유튜브 각이지만은 인종차별하거나, 그럼 바로 그냥 이탈리아 욕을 날려야 되기 때문에 이탈리아 욕을 좀 준비해 가려고. 내가 또 이탈리아 사장님이랑 또 일을 많이 해봤거든. 그 사장이 밥 먹듯이 하던 말, 우리나라로 치면은 시발 어? 민꺄 민꺄 어? 막 하다가 뭐 실수해 민꺄, 뭐 누가 막 시비 걸어 민꺄 민꺄 민꺄. 그거랑 이제 굉장히 심한 욕이 또 이제 you bastard, 어? 약간 그 사생아라는 뜻인데 내가 그걸 많이 들었어. 그걸 많이 들었던 욕인데 you bastard, 민꺄, 까쪼, 까쪼, 민꺄, 까쪼.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제가 돈을 또 얼마나 아낍니까? 어? 돈도 안 쓰고 계속 뭐 옷도 이거 벌써 이거 몇 년째야 이게 지금. 어? 근데 이번에 이탈리아 간다고 진짜 준비 많이 했어. 어? 옷도 진짜 거의 지금 거의 5년 만에 옷 산 것 같고, 어? 가서 이제 빈센조 해야 되니까. 또 이탈리아가 또 패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어? 진짜 좀 뭔가 좀 비싼데 맛있는 거 먹으면은 그때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 아, 내가 그래. 내가 이러려고 돈 버는구나. 이러려고 돈 모으는구나. 어? 그런 걸 내가 좀 많이 느껴가지고 이번에 이탈리아 가서 진짜 먹는 거에만큼은 제가 돈을 아끼지 않겠다. 어? 숙소는 아낄 거야. 숙소는 아낄 건데 진짜 먹는 거에만큼은 내가 돈을 아끼지 않겠다. 어? 나도 그 남들 다 하는, 원래 내가 그 욜로 하면 골로 간다고 항상 얘기하는데, 내가 요번 이탈리아 여행만큼은 내가 진짜 욜로 한번 해보겠다. 어? 아, 물론 이제 욜로라는 건 이제 다시 욜로 할 거면 이제 뭐 비행기부터 저기 숙박 뭐 호텔부터 해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아, 솔직히 그건 내가 도저히 내가 그건 양보를 못 하겠고, 그래, 그냥 먹는 거. 이 뭔가 그런 거에만 좀 약간 욜로를 한번 해보자 해서 내가 그동안 악착같이 모아놨던 이 기운을 그냥 한번 펑 터뜨려보기. 그냥 돈을 내가 못 쓰는 게 아니라니까. 안 쓰는 거지. 어? 미래를 위해서 항상 그 노후에 대한 걱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돈을 안 쓰는 거지. 저도 돈 쓸 줄 알아요. 옷 살 줄 알고 패션 알고. 이번에 이탈리아 간다고 이 머리도 한 거 봐. 이거 비싼 머리인데 이거. 어? 아휴, 여기다가 겨울옷 다 짱 박아놨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 아, 이것도 언제 정리하냐 이거. 아우. 그래도 지금 이탈리아 가면 굉장히 싸요. 비행기 값 70만원, 왕복 70만원에 그 호스텔이 1박에 3만원이었어. 1박에 3만원. 굉장히 싸. 굉장히 싸 지금 가면은. 그래서 인생 처음으로 그 남녀 혼숙, 남자랑 여자랑 같이 지내는 방이라고 하더라고. 그런 데가 있다 하더라고. 나는 뭐 근데 싸니까 들어가는 거지, 싸니까. 어? 가서 또 이제 누굴 만나서, 원래 여행이 원래 그런 게 재밌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 가서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어디 같이 여행도 가고 그런 게 여행이라 하더라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나는 항상 그냥 호텔, 왜냐면 내가 코를 보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기 싫어가지고 호텔을 예약하고 호텔에서 그냥 혼자 잤거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심심해. 어? 호텔방에서 안 나오려고 그러고 어디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큰맘 먹고 어? 호스텔 잡았습니다. 호스텔.
근데 지금 이탈리아가 직행이 없어요, 직행이. 그래서 무조건 경유해야 돼. 아무튼 가는데 18시간 걸려요, 18시간. 어? 말이 18시간이지, 말이. 어? 비행기 타고 12시간 동안 저기 터키인가? 가서 거기서 3시간 반 동안 대기 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한 2시간 반 동안 또 저기, 그게 비행기를 타야 돼. 어. 그래야지만이 이탈리아. 민캬. 어? 거기 도착하는 겨. 어? 가서 제가 여행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 어? 많이 기다리셨죠? 어? 얼마나 제가 외국 나가기를 바랬습니까? 어? 한국에 좀 그만 있어라. 뭐 하는 거냐면서. 빨리 나가라. 넌 한국에 있으면 재미없다면서. 그건 좀 심했어. 그 말은 좀 심했어. 아무튼. 하, 진정할 게 너무 많네요. 정장 챙겨야 돼. 뭐 챙겨야 돼. 하, 이탈리아에서 봅시다. 차오. 생각해보니까 내가 외국 돈이 좀 있네. 이거 뭐 죄다 뭐. 오, 호주 돈. 오, 10유로. 오, 대박. 야, 저게 쓸 일이 오는구나. 내가 스웨덴 돈이 있었는데, 스웨덴 돈이. 이다. 이거. 이게 이제 스웨덴 돈이거든, 스웨덴 돈. 크으, 씨. 야, 그래도 내가 10유로가 있네.